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 오늘 하루 종일 매서운 눈보라가 지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고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이 되면서 눈보라는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 눈은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시청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탁근 기자, 지금도 눈이 많이 오고 있나요? 네, 저는 제주시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눈보라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귀가를 서두르면서 이곳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와 북부 중산간, 남부 중산간에는 대설 경보가, 북부와 동부, 서부와 남부에는 대설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라산에는 30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중산간 지역에도 최고 20cm의 눈이 내렸습니다. 한라산 1100도로와 남도로는 이 시각 현재 모든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요. 516도로는 소형 차량이 통제됐고, 나머지 산간도로들 역시 체인을 감아야만 다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 퇴근길에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내일 아침 출근길에도 불편이 예상됩니다.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 공항에는 급변풍까지 불면서 항공기 300여 평이 결항됐는데요. 오늘 저녁 6시부터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는데 밤사이 활주로에 눈이 쌓이면서 내일도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도 오늘 오후부터 모두 결항됐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사고도 속출했다고 하는데, 이번 폭설과 강추위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오늘 낮부터 산간 지역은 물론 해안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주도 전역에 교통사고와 또 고립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한라산에서는 대설경보가 내려지기 전에 설경을 보러 올라갔던 탐방객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와 충원각, 영실 탐방로 부근 등에서 모두 33명이 고립됐다. 경찰과 국립공원 사무소 직원들에게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눈이 쌓이면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와 보행자들이 넘어져 다치는 낙상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에서는 LPG 운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서 전복되는 등 교통과 낙상사고, 시설물 피해 14건이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산지에는 20에서 30cm, 많은 곳은 50cm, 해안 지역에도 5에서 15cm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는 시간당 3에서 5cm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주의보는 토요일까지, 풍랑주의보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번 주말까지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제주시청 앞에서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제주에는 강풍과 폭설이 몰아치면서 하늘길과 뱃길이 완전히 끊겼는데요. 주말까지 날씨가 좋지 않다는 소식에 제주에 발이 묶인 승객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을 뚫고 제주공항으로 접근하는 항공기. 곧 남기류에 뒤뚱거리며 활주로에 아슬아슬하게 내려앉습니다. 조금 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눈보라가 몰아치며 항공기 이착륙도 곧바로 중단됐습니다. 오전에만 2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되자 제주공항으로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항공사 수속 카운터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조금이라도 빠른 대체 항공편을 찾기 위해 기다리면서도 쉴 새 없이 항공편을 검색합니다. 항공편을 놓친 승객들과 대기표를 구하려는 승객들이 몰리면서 이곳 제주공항은 지나다니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오후엔 남은 항공편마저 모두 결항되면서 승객 2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혹시라도 대기표라든지 다른 편이 있을까 알아보러 왔는데 역시나 다 전 구간이 다 운항이 결항이 됐다고 해서 대기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제주발 항공기 좌석은 토요일까지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주말까지 제주에 꼼짝없이 묶이게 된 승객들은 숙소를 다시 예약하느라 또 한바탕 전쟁을 치뤄야 했습니다.
숙소도 더 잡아야 돼서 지금 그것도 약간 가격 문제도 그러고 돌아가는 것도 근데 날씨가 토요일까지 눈이 온다 그래서. 제주에는 내일 오전까지 강풍과 폭설이 예보됐고 기상악화 상황도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승객들의 불편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폭설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노선 버스가 증차 운행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일부 버스의 운행 횟수를 한두 차례씩 늘렸고 내일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증차되는 노선은 한라수목원을 출발해 함덕까지 운행하는 311번과 중문 우체국에서 제주터미널 구간 282번 등 이용객이 많은 6개 노선입니다. 제주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학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일까지 폭설이 예상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업이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일부 학교에서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임시 휴업을 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의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피의자가 범행의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건넨 지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며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는 피해 여성이 살았던 공동주택에 먼저 들어가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던 50대 남성 박모 씨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박 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은행 계좌로 천여만 원, 현금으로 천만 원 등 모두 2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범행 전에도 김 씨는 여러 차례 제주에 왔었는데 그때마다 고향 선배인 박 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를 용돈처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살해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대가로 뭘 받으셨나요? 김 씨는 박 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되고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았다며 살해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직접적인 살해 지시는 아니었다고 살인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도주를 도와 살인 공모 혐의로 함께 구속된 김 씨의 아내는 남편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범행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를 추적해 범행 대가로 추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숨진 피해자와도 금전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사면을 건의하자 제주도민들이 대통령이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매입해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 상생 방안 마련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송악산 유원지 사업부지 사유지를 전부 매입해 마라 해양 도립공원에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역 상생 방안으로 송악산 세계지질공원센터 건립을 비롯해 야간 관광 활성화, 해돋이 해넘이 전망대 건설 등을 제안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풍력개발 공공성을 저해하는 풍력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제주도가 공고한 개정안은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겨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한전 제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은 대전 전문회사의 필수 유지 업무 협정 강제 조항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한전이 필수 유지 업무를 강제하는 것은
배전 전문회사의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부당 노동 행위이자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불법적인 강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조직폭력배를 특별 면회해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모 경정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6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조직폭력배 두목의 특별 면회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피의자 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에서 집을 사려면 7년 가까이 월급을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는 평균 6.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제주 지역의 연평균 소득자가 평균 수준의 주택을 마련하는 데 6.7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